기다란 아몽이 가려진 표정이 너무 답답해서 나는 숨을 꼭 참았어. 어머니는 뜨뜨모 하늘이 창 그 너머로 내 목소리 닿지 않아. 사람들이 날 보며 수군거려도 여기에서는 안 들려. 진심을 보여주기가 무서워 홀로 심내 속에 들어가 숨었다. 하지만 그들은 유리 너머로 나를 관음하고 있었어. 그리고 구경꾼들은 서서히 모여들어 조금씩 난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때는 거품이 되니 너 공주를 꿈꾸며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. 아머니 나에게 와서 말을 걸었어. 너도 곧 들 거야.